한글날을 맞아 세종대왕님도 맞추기 힘든, 아니 맞추기 힘든 한국인들 대부분이 틀리는 단어 문제 15개를 준비해봤습니다. 15개의 문제를 다 맞히는 사람이 0.01%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. 여러분도 몇 개 맞췄는지 한번 세어보세요. 마지막에 상위 몇 퍼센트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 무엇이 좋을는지 모르겠다. 정답은 1번입니다. 웬일로 선물까지 준비했어? 정답은 2번입니다. 그는 서슴지 않는다. 정답은 1번입니다. 에게 겨우 요만큼. 정답은 2번입니다. 내노라 하는 스타들이 모였습니다. 정답은 2번입니다. 너 많이 헬쓱하다. 정답은 1번입니다. 구멍난 바지 짜깁기 해주세요. 정답은 1번입니다. 곁땀이 너무 많이 나. 정답은 2번입니다. 생긴 게 희한하다. 정답은 2번입니다. 대가를 치를 거야. 정답은 2번입니다. 금세 까먹었네. 정답은 1번입니다. 나 이제 빈털털이야. 정답은 2번입니다. 왠지 꺼름직하다. 정답은 2번입니다. 에이, 시답잖은 말은 하지 마세요. 정답은 1번입니다. 속이 미끄러워요. 정답은 4번입니다. 자, 이제 모든 테스트가 끝났는데요. 정말 어렵죠? 오늘 가장 어려운 단어는 무엇이었나요? 그리고 총 몇 문제 맞히셨나요? 7문제를 맞히셨다면 최소 평균 수준이시고, 8문제를 맞히셨다면 40%, 9문제를 맞히셨다면 30%, 10문제를 맞히셨다면 상위 20% 수준입니다. 11문제를 맞추셨다고요? 그러면 10%, 12문제를 맞추셨다면 5%, 13문제를 맞추셨다면 1%, 14문제를 맞추셨다면 0.1%,
15문제 모두 다 맞히셨다면 상위 0.01%의 수준입니다. 오늘 가장 황당한 단어는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